어촌 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 뉴딜 사업 현장은 해양 오염 위험에 방치돼 있고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오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 현장입니다. 방파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준설선 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된 오탁 방지막. 해양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먼지와 흙탕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파제 공사 현장 주변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쳐져 있는 상태고요. 이 일부마저도 지금 다 이 조류로 인해서 다 끌려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방파제 조성공사 현장 주변 300m에는 오탁 방지막 15개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신안군은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신안군. 조류로 인해 오탁 방지막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지만 파손된 지 열흘 넘게 공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탁 방지막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 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설치된 것 같은데 저희가 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잘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어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 속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